자, 아름다움을 지키는 집 수미가입니다. 나만의 맞춤형 비스코크 주택, 미니멀리즘 주택, 웰빙 주택, 이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업체이며 기초부터 골절, 완공까지 직영으로 다 하는 수미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업체입니다. 자, 상담은 언제든지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협소주택, 도시형 주택 다 가능합니다.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갈까요? 자, 대구 주구 끝판왕 보러 갑니다. 럭셔리 주구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빌리브 헤리티지 샘플 하우스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샘플 하우스. 대구 상위 1%를 위한 럭셔리 주거 단지입니다. 자, 중구에서 수성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2호선 달고버대로죠. 이 라인으로 경산까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학원가도 이 지하철 2호선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빌리브 헤리티지 샘플 하우스입니다. 54평이죠. 정말 고급스러운 하우스였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방마다 방 사이즈가 정말 컸죠. 넉넉합니다. 특히 안방은 훨씬 더 큽니다. 주방은 럭셔리 그 자체, 세라믹 자재와 명품 주방인 것 같습니다. 조명도 덜 밝은 매입등이죠. 매입등으로 화려함이 보입니다. 자, 라이히트 최상급 최고급 주방 가구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이어지는 다용도실, 그리고 현관으로 바로 출구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의 럭셔리까지. 그리고 주방에 라이프에 힘을 준 인테리어입니다. 주방이 이뻐야지 모든 인테리어가 살아납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주방 인테리어에서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 전체가 원목으로 주방과 거실이 통일감이 느껴지고, 거실 창은 인면 분할 창으로 아래에는 강체 프레임에 튼튼한 유리까지 갖추었습니다. 유리 자체도 아래쪽은 더 튼튼한 자재로. 자, 조명도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전체가 고급 분위기가 납니다. 자, 지금 다 왔습니다. 자, 빌리브 헤리티지 단지가 외관부터가 멋지죠. 고급스러움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태리의 파보니 수준 욕실이죠. 수전이 이태리의 명품 회사입니다. 또 그리고 욕실에는 압도적인 포세린 타일로 리조트 느낌이 나죠. 인테리어가 정말 유니크합니다. 현관 사이즈도 정말 크고 창도 다 큽니다. 작은 게 없어요. 럭셔리의 끝판왕, 전 세대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헤리티지. 압도적인 공간감과 격조 높은 디자인으로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품격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지는 지하 2층과 지상 29층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50평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만 공급됩니다. 빌리브 헤리티지가 들어서는 수성구는 2007년 보모동 하이빌 입주 이후 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공급이 급격했고, 수성구 내 대형 단지 10년차를 훌쩍 넘기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그만큼 10년 동안에는 대형 평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더 높은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146세대만을 위한 프라이빗 주거단지입니다. 2층과 최고층 29층 2개동으로 54평은 127세대, 56평은 12세대, 62평은 5세대, 80평은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54평과 56평 차이가 베란다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자, 56평은 베란다가 2층 3층으로 12세대는 밖에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차이입니다. 자, 분양가는 54평은 15억 6,900만원에서 18억 500만원,
56평 2층 3층에 12세대죠. 발코니가 붙어있는 세대입니다. 16억 8,700만원입니다. 62평은 5세대죠. 23억 7,100만원에서 24억 3,300만원. 80평 2세대입니다. 자, 23억 6,000만원으로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단지 외관은 6개 층 기단부 석재 마감으로 일반 공동주택보다 석재 마감이 3개 층 추가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커튼 블록 적용으로 기준층의 면적 분할 및 옥상 조형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면 요소에 적용이 되었고, 건물의 벽면에 유리 판넬을 덧대어 마감하는 최신 건축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인면 요소와 29층 포인트 컬러 특화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외관이 이뻐야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십시오. 커튼 월렉으로 고급스러움이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석재 마감도 6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멋지게 보입니다. 자, 단지 적용은 국내 최고 조경 전문 회사죠. 삼성 에버랜드 특가 설계 및 시공까지 티하우스와 골연못, 파운티월, 팽나무숲, 원형 돌담 벤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생활 편의는 편의점과 안전성을 지켜주는 첨단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월패드와 세대 전열 교환기, 주차 유도 시스템 등. 저는 주차 유도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방위 카메라 설치로 주차면 분석 및 빈 주차 공간을 유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커뮤니티 시설에는 오죽 입주민만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갖추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독서실, 썬큰 가든, 다목조 씨가 골프 연습장이 위치하여 있고, 2층에는 테라스 가든과 피트니스, 사우나 시설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사우나 시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외에도 오직 입주민만의 주어진 혜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헤리티지 골프 멤버십, 괜찮은 것 같습니다. 퍼시픽 링스 코리아와 함께 6년간이죠. 국내 및 해외 골프장을 사전 예약을 통해 멤버십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골프장 이용권과 함께 국내 및 해외여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면집을 고용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입니다. 집안 정리, 청소, 소독 등 홈클리닝 서비스를 비롯해 방문 세차, 런드리 주거 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며, 렌탈, 물품 보관, 식물 관리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세대당 2.2대입니다. 대형 차량과 법정 대비 2배 수준이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주차 스트레스가 없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제공됩니다. 확장형 주차 위주 계획과 강폭 주행로 계획까지 갖춘 주차장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아파트 내부에는 생활 가전 가구 풀옵션 제공과 국내외 유명 브랜드죠. 고급 가구 및 가전 적용으로 럭셔리 끝판왕을 자랑합니다. 독일 명품 주방 가구 라이 히트로 90년 전통 독일 프리미엄 명품 주방 가구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로에죠. 디자인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독일 명품 수전. 그리고 바닥 조명 특화와 전체가 원목 마루이고 전체 매입 등 호텔 리조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욕실 이태리 욕실 수전 파포니. 자,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일 부럽습니다. 세대별 한계소의 개인 창고까지. 위치는 지하 1층과 2층에 있고 135평 규모로 캠핑 장비와 골프 용품 등 스포츠 레저 용품 등 계절 특수 용품 보관용으로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 1층의 시내 골프 연습장입니다. 자, 럭셔리하죠. 아파트 단지가. 자, 주차장도 보십시오. 자, 강폭이나 이런 부분 넉넉한 주차 공간을 자랑합니다. 충분히 문콕 방지라든지 이런 공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 가구는 정남향으로 판상형 4베이, 5베이 구조에 넓은 발코니 면적이 적용이 됩니다. 2.5m 높이의 천장구가 적용이 되고 실내 공간은 누릴 수 있는 쾌적함이 또한 높습니다. 자, 빌리브 헤리테지. 자, 54평 바로 보시죠. 야, 현관 보십시오. 넓이가 정말 길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평수 수성구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특별 할인 때 이렇게 장만은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 바로 옆에 다용도실을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식당으로 주방으로 가는 연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수전부터 다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펜트리 공간 보십시오. 정말 펜트리 공간까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거의 원목 자재부터 지금 가구 자재부터 수입 명품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가 너무 다들 좋아 보입니다. 현관이 정말 넓게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사이즈도 정말 빅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중문 보십시오. 중문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모로 유리입니다. 자, 투명한 유리지만은 모로 유리는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속 프레임에 중문이 정말 럭셔리 끝판왕 같습니다. 자, 욕실도 공용 화장실도 정말 명품이죠. 자, 이태리의 파보니 수전 욕실입니다. 자, 압도적인 포세린 타일로 리조트 느낌이 풍기죠. 바닥도 원목 마루로 웨스턴 바같이 서양 느낌이 납니다. 자, 침실방도 어마어마하죠. 자, 54평에 이런 다 커 보입니다. 창도 커 보입니다. 작은 창이 없습니다. 자, 복도를 지나면 또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닥이 원목 마루가 침실부터 뭐 주방, 거실, 방마다 통일되어 있어서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아, 진짜 침실 나와도 공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뷰도 멋지네요. 현재 보시는 층은 15층입니다. 15층인데도 뷰가 멋지게 나오죠. 시천뷰부터 시작해서 수성구 뷰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서재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재방도 정말 크게, 창도 정말 큽니다. 창이 인면 분할 창입니다. 아래 창은 더 튼튼하게 갖추어져 있고 위 창도 튼튼함을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유리 자체도 더 튼튼하게 재료가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서재가 길어서 정말 커 보입니다. 자, 안방 보십시오. 넓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공간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4베이 구조의 방마다 방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안방은 훨씬 더 크고요. 창도
창도 작은 창이 없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파우더룸 자체도 정말 뭐 호텔 리조트에 온 것 같습니다. 조명도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전체가 고급지게 전체를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실 보십시오. 자, 아까 전에 봤던 파포니 수전입니다. 이태리의 명품 파포니. 호세린타이도 조금 다크 색이지만 어두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고급입니다. 디자인 멋지네요. 드레스룸 보십시오. 아, 자재가 전부 다 고급 자재입니다. 자, 실외기도 드레스룸에 붙어져 있습니다. 멋지네요. 집 54평. 수성구 일대에 2007년에 범어동 하이빌 입주 이후 대형 평수가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 끊긴 기간이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대형 평수 지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이 쌓였겠죠. 정말 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네요. 안방 사이즈가 진짜 큰 겁니다. 지금 영상에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방마다 사이즈가 상당할 것 같네요. 자,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보십시오. 자, 매입등부터 시작해서 조명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명입니다. 다운라이트 조명 전체가 고급지게 비치고 있죠. 왜냐면 다운라이트 조명이 비쌉니다. 왜 계속 뚫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기 시설부터 배관부터 시작해서 공정들이 꽤 많습니다. 뷰 가리는 게 없는 뻥뷰네. 뻥뷰 좋습니다. 창도 지금 강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함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아트 위도 고급스러워. 자, 원목 보십시오. 정말 좋다. 자, 다들 아시죠? 인테리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쁘고 멋져야지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 주방에 라이프에 힘을 준 인테리어 같네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주방 인테리어 중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명품 회사죠. 주방 가구 라이히트. 90년 전통. 그리고 독일에서 프리미엄 명품 주방 가구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방 창도 큰 창이죠. 통풍이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거실 문 열어놓고 주방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엄청나게 맞바람 칠 것 같네요. 자, 아시죠 여기? 와, 자, 이어집니다. 자, 현관까지 이어집니다.
라이 히트 야구입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입니다. 진행장구부터 다 들어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주방과 거실이 통일감이 있고 그래서 더 커 보입니다. 압도적인 공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알랜드 식탁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자, 밑에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부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식탁은 이렇게 샘플입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붙이면 통일감 있게 길게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정말 식사하기에 굉장히 기다리기 지게 만드는 주방인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주방 수준 그로해 제품들이 있죠. 아, 멋집니다. 자, 주방 수전 그로입니다. 자, 독일 명품 수전이죠. 펜트하우스나 호텔에 주로 납품되었던 수전입니다. 자, 그때 수미가도 그로해를 씁니다. 자, 조명도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고급스러운 조명입니다. 아, 주방 전반 멋집니다. 진짜 제가 아파트를 봤던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지금 특별 할인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문 보십시오. 아, 이 중문 정말 고급스러운 중문입니다. 중문에 지금 금속 프레임으로 모로 유리입니다. 모로 유리가 인테리어에 정말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인테리어고, 아, 정말 진짜 펜트하우스에 온 것 같습니다. 창도 다 빅창이고 금속 프레임의 모로 유리 중문에 정말 럭셔리 끝판왕 같습니다. 자, 현재 특별 할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 좋은 호수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연락 오시고 계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특별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 혜택과 특별 프로모션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14분 거리에 위치한 대구 동천 초등학교 배정받으며 교통환경은 달구부대로 메인에 지하 2호선 대구 은행역까지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최대 대형 평형 밀집 지역입니다. 3800세대죠. 형성으로 공급과 수요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대형 평수가 없어서 10년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며 신천대로 타기도 쉽고 수월한 위치고 그리고 달구대로에서 학원가까지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학원가, 동대구로 업무시설 쉽게 도달하는 위치에 있죠. 중구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동성로 등 백화점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어역 인근 아파트 밀집 블록이어서 같이 시너지를 입을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급대로 인접하여 학원가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도 학원가를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구보대로 이용하면 그 학원가 이용하기에 수월할 것 같네요. 그게 바로 가격 변동에 적다는 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 할인부터 지금 특별 프로모션까지 그리고 어디 남았는지 조원동 종호수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상위 1%를 위한 럭셔리 주거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영상 나머지 영상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해주세요.